혈전이 눈 혈관을 막은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는 그 혈전이 다른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거나 다른 기타 장기 혈관을 막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눈의안과 망막센터 유승훈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망막혈관 폐쇄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막동맥 폐쇄증은 혈전에 의해서 망막동맥이 막힌 것이 원인이라면 그 혈전을 빨리 뚫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막동맥 혈관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너무 지체되어서 안과를 방문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이 지나게 돼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전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존재하지도 않아서 증상을 느끼게 된다면 안과를 빠르게 방문해 주셔서 그 증상의 발현 정도와 발현 시간을 고려하여 혈전 용해술 같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빠르게 3차 병원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혈전이 눈 혈관을 막은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는 그 혈전이 다른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거나 다른 기타 장기 혈관을 막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안과에서 혈전 폐쇄증 환자가 내원하게 된다면 안과적 검사를 마친 후에 뇌과를 보통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뇌과 검사를 통하여서 목혈관계나 심장혈관 혹은 뇌혈관의 기능을 평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망막정맥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망막정맥 폐쇄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망막정맥 폐쇄증이 발생한 경우의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반부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황반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구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를 맞아볼 수 있습니다. 정맥폐쇄의 정도에 따라 모세혈관 비관류 부위가 너무 넓게 된다면 해당 부위의 영역의 망막을 레이저를 조사하여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심혈관계 질환도 더 늘어나는 것처럼 망막혈관 폐쇄증 같은 경우에도 추운 겨울이 될 때 환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추운 기온 때문에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혈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하여 망막혈관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발생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 고령의 환자분들 혹은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할 때 특별히 보온에 신경을 쓰셔서 혈관이 수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망막혈관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망막혈관 폐쇄증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기검진을 받음으로써 망막혈관 폐쇄증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